아무리 원한이 깊은 귀신이라도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면 승천할 수 있거든. 안 돼. 지연 씨를 그렇게 보낼 수 없어. 안 돼. 절대 안 돼. 저 지연 씨 좋아해요. 안 돼요. 저 좋아하면 날 좋아해봤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. 마음만 아프지. 그래서 지연 씨가 나한테 철벽을 쳤던 거야.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야. 사랑에 빠지면 승천한다는 걸. 숨겨야 돼. 내가 지연 씨 좋아하는 거, 내 마음 전부 다 숨겨야 돼. 지연 씨를 위해.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? 대체 왜 핸드폰은 집에 두고 가신 건데요? 기사님, 내가 뭐 기사님한테 섭섭하게 한 거 있어요?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요?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. 미안해요. 나 이 귀신 택시 영업부장이에요. 대체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가 있냐고요? 바쁜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. 뭘 그렇게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요? 쥐잡듯이 잡아요?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. 참아. 하루 종일 귀신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기빨리는 일인지 모르죠. 사람을 왜 그렇게 붙여요? 지연 씨 울어요?